수백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제일모직 물류창고 방화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방화 용의자로 지목된 배송업체 직원은 나흘째 행적이 오리무중이고 범행 동기 역시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김포 제일모직 방화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53살 김모 씨. 김 씨는 제일모직의 협력사인 한 배송업체에서 2.5톤 화물차 지입 차주로 일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일모직과 물류 서비스 계약을 한 한솔 로지스틱스가 배송 제하청을 준 6군데 업체 중 한 곳에서 일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해당 업체에서 임금이 체불되거나 해고당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직전 공장 내에서 부탄 가스통 묶음을 들고 다녀 김 씨가 회사와 원한 관계로 불을 냈다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전날까지도 평소처럼 일하는 등 특이사항이 파악되지 않아 범행 동기가 모호해졌습니다. 김 씨는 10여 년 전 이혼했는데 전 부인 및 아들과도 왕래가 없었습니다. 일단 범인이 검거돼야 예. 워낙 또 이 뭐 큰 피해를 입은 거라 이 정도 원한까지 정도면 그래도 저희들이 뭐 면밀히 조사를 한 다음에 김 씨의 범행 동기가 미궁에 빠진 가운데 경찰은 인근 CCTV와 김 씨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진호입니다.